한남동은 남쪽에 한강이 흐르고 서북쪽으로 남산이 있어 한강의 한자와 남산의 남자를 합성한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태원동과 남산 1호 터널이 이어져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불리며 특이한 장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 여행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센스? 아니 아니 체력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것도 발견하는 매너를 가져야 해. 자 용산의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미션? 미션 매너로 명소를 찾아라? 난준역에서 낮잠 좀 자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 일단 출발해 볼까요? 이게 뭐야 이거? 이 유격장이잖아 이거. 아 여기까지 왔는데 체력 네.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체력 테스트요? 네. 아 체력하면 또 저 빼놓을 수 없어요. 아 저도 만만치 않아요. 좋으세요 체력? 네. 아 정말로요? 아 비디님이 또 승부욕 발동시키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누가 빨리지? 네. 네. 간만에 힘겨루기 좀 해볼까요? 응봉 근린공원에서의 체력 대결 과연 누가 이길지 기대해 보시라고요. 아하 역시 PD님 힘은 저한테 안 되시네요. 와 여기가 68 그라운드길인가 봐요. 네. 네, 뭐 예쁜 카페도 있고 펍도 있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아 그나저나 PD님 배고프지 않아요? 아 배고파요. 배고프죠. 네. 아 우리 용이 없을 때. 뭐 좀 드실래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예.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나요? 천두복숭아 주스가 예. 있는데 저희 제가 한 잔 대접해드릴게요. 아 정말로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 가이드 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아. 전 좀 쉬어야겠어요. 나 빼놓고 먹으니까 맛있지? 어? 어디 계세요? 다 지켜보고 있다. 오! Come on, come on.